안녕하세요. 허씨와 송씨의 세월, 허송세월의 허자기입니다. 1편 스타리아 유루벤 내부의 메인 컨트롤 보드 설명에 이어 2편 에어컨, 무시동 히터, 회전 시트, 그리고 침상 평탄화 등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번 3편 영상은 배터리, 청수, 오수, 샤워기, 인버터, 한전 충전,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등의 세부 사항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여냐면은 제품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 여기에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조작을 한 번씩 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 300, 300 해서 총 600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 충전기와 주행 충전기. 요거는 외부에 220 전기 충전기고 요거는 시동 걸으면 작동하는 주행 충전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무시동 히터예요. 무시동 히터는 실내 공기를 땡겨와서 데운 다음에 다시 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동그란 버튼이 하나가 있죠. 이런 게 이게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데 공기 여닫이라고 밸브 여닫이 밸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설치해 놨냐면 에어컨 같은 거 한번 틀어볼게요. 에어컨 이제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하실 건데 에어컨의 송풍 장치가 여기에 있어요. 바람을 쫙 밀어 올려야 되는데 히터 배관이 여기에서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올라가다가 이 배관을 타서 이쪽에 손 한번 대봐 주시겠어요? 보이니? 바람이 거꾸로 나오죠? 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잠가서 위로 다 꺼집어 올려 버리자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던 차량은 루프 팝업이 없는 차량이라서 차량의 순정 공조 장치, 공조 배관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스타리아의 좀 단점이 천장 구조에 보시면은 이 네 개의 토출 구멍이 표실 이게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초기 때는 여기 여섯 개의 구멍이 있었단 말이에요. 각기 하나의 배관, 요만한 배관이 하나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었다면 바람 풍량이 더욱 셌을 건데 이 네모난 큰 직사각형 이 네모난 판에다가 구멍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이만큼 다 퍼져야 되고 이 구멍에 나오다 보니까 바람이 원천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 상태에서 불구하고 요거를 잠가 두지 않으시면은 여기로 그 에어컨 바람이 소실되다 보니까 좀 더 풍량이 적게 느껴지시고 덜 시원하다 느껴지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던 차량은 필히 여기를 좀 잠가서 바람이 안 나온다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에어컨 쓰시는 게 여름철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바람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열린 거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잠긴 거라고 좀 인지하시고 뭐 잘 안 느껴지시면 이제 에어컨 같은 거 이렇게 틀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고요. 여름철에 그냥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잠가 놓으셨다 하면 히터를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게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열돼서 공기 히터 과열이라는 오류 코드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부터 이번 가을부터는 이거를 밸브를 열으셔가지고 공기 히터랑 에어컨을 번갈아가면서 쓰실 수 있도록 이제 그때 되면은 약간 공기가 선선하기 때문에 히터 이걸 열어두셔도 히터랑 에어컨 충분히 같이 쓰셔도 충분하십니다. 또 이 번거롭게 계속 열었다 잠갔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제가 이걸 잠가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하신다 그러면 히터 쓰신다 그러면 이걸 좀 틀으셔서 사용하시는 부분으로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무시동 히터의 휴즈이고요. 네, 요거 무시동 히터의 휴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전압 알림기라고 해서 여기에도 배터리 게이지들이 있죠. 이제 저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11.2 여기 수치가 11.2라는 수치가 되면 방전 직전이에요, 고객님. 그때는 모든 전기를 사용 금지해 주시고
시동을 걸으시든 외부 충전을 해주시든 13V, 14V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다른 것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그렇죠.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만 전기가 부족하면 여기에서 삐삐삐삐삐삐삐 하고 울릴 거예요. 전화 저전압 경보가. 그때는 이제 모든 거 사용 정지해 주시고 충전을 해 주실 건데 그래도 소리가 울리겠죠. 충전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너무 시끄러우면 여기 전원 버튼 눌러서 이거 꺼 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충전되면 이렇게 안전하게 한 번 더 켜 주셔서 저전압 발령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전기 장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삐삐삐삐 소리 나면 왜 나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동 히터와 저전압 알림기라든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됐습니다. 아닌데요, 고객님. 외부 샤워 수전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 좀 해드렸고요. 다 빼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샤워헤드의 꼭지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샤워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 한번 비춰보시면은 여기 똑딱이 스위치 보이실까요? 여기에 펌프 소리 들리세요? 네. 이렇게 켜주시면 이쪽에서 물 나오고 이쪽에서 물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부분을 굿지를 커넥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제 체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겨울철엔 여기 부분이 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당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체결을 한 다음에 여기에 펌프를 가동하면 압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샤워헤드를 마지막에 꺼주시고 이 물을 배출해 주신 다음에 압력이 없을 때 딱 빼주시면 물이 흘러나오지 않겠죠.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여기 샤워헤드랑 여기 다 털으셔가지고 이게 정리되는 이쪽 외부 샤워기나 싱크대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물을 다 빼주실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쪽 차량 바깥에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거기서 빼주셔가지고 물을 이제 배출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출 다 하고 나서 정수탱크에 물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를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이쪽 시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이쪽 문을 이렇게 여기를 잡고 당기세요. 그러면 인버터 들어가 있고요. 정수탱크 60.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220 전기 인버터에 관련돼서나 아니면 외부에 충전할 때 혹시나 이런 기계장치류가 합선이 되면 누전이 내려가라고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 꺼졌죠, 고객님? 제가 인버터 틀어놨었는데 전자레인지 꺼져 있잖아요. 인버터 틀었는데 전기가 안 나와요 하신다면 여기를 열어서 이게 내려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전기가 나온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고장 났는지 이쪽 화면에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연락 주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청수탱크 물 다 비웠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청수 펌프입니다. 주황색이. 청수 펌프 밑에는 여과기가 있어요. 필터. 여기 보시면은 물을 다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반 차여 있습니다. 예. 요건 플라스틱이라서 겨울철에 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가지고 빼주시면은 이 캡에 물이 차여있고 버려주시고 여기 망사 보이세요? 이 망사. 예. 이 망사를 빼셔가지고 청소도 해주시고. 그렇죠. 네. 이물질 청소도 해주시고. 가끔 해야겠네요. 네. 가끔 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물을 다 비워도 겨울철에 출고 교육할 때 테스트도 하고 물 다 비워들어도 이런 호스에 잔수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고하시고 물 지금부터 겨울까지 안 쓰시더라도 그래도 관리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22년도에는 없었는데 23년도 들어가면서 안전공단에서 2열 좌석에도 안전벨트의 경고등이 있어야 된다. 아, 라고 해서 경고 센서선입니다. 요거는. 근데 지금은 뭐 2열 좌석에 탑승할 일 없고 필요 없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풀어서. 한전 충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일단 연결을 해놨는데 이렇게 전선 한 2m 정도 되어 있고 여기 해치 부분을 열으셔가지고 모양에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용 220
콘센트에다 딱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먼저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면 갑자기 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부터 하고 220전기 예.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청수 캡이고요. 청수 열쇠는 두 개 드리는데 가볍게 이제 시계 반대 방향 돌려주시고 이것도 반대 방향 돌리시고 물 호스나 물통에 자바라 주유 자바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놓으시거나 뭐 어항 펌프 대형 마트나 수족관에 가시면 어항 펌프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항 펌프에서 전기 연결하셔서 펌프의 힘으로 올리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그 캡을 이렇게 바닥에 딱 떨구면 여기가 분해가 됩니다. 좀 약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고 모양에 맞춰서 체결하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너무 여기서 이게 끝인데 이걸 더 세게 조여서 하시면 이거 부러지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확인하시고 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스 충전하는 곳이고 기름 충전하는 곳입니다. 물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유소 가시거나 말통으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넣으시거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몰시터 배가 흙이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좀 눈이 좀 이쪽 네. 지방에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쪽이 주차하시다가 눈에 파묻혀가지고 눈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무시동이털 틀었는데 공기가 배출이 안 되니까 오류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게 통통통 털어서 이제 공기 출입로를 좀 만들어 주시고 저기에 온도가 작동하면 한 300도 정도 돼요.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은 거기다. 근데 여기죠, 부인님. 여긴데 싱크대 밑에 이쪽 부분이 오스탱크예요. 오스탱크 30리터가 존재하고요. 이렇게 쭉 손으로 내리면 이쪽에 밸브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밸브가 가까이 오셔서 촬영하시면 예, 예, 예. 예, 밸브가 현재는 지금 두 개 다 잠겨 있어요. 잠겨 있는데 이거를 위로 상향으로 올리시면 예, 예. 이렇게 밸브가 열린 거고요. 이쪽은 오수, 오른쪽은 오수고요. 예. 이쪽은 청수예요. 예. 오수는 직수라서 밸브만 열어주시면 오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바지, 이제 오수바지를 해서 이제 버려주시면 되고요. 청수는 밸브를 열더라도 호수에 있는 잔수, 여기 끝에 있는 밸브에 있는 잔수만 잠깐 나오고 물이 안 쏟아져 나와요. 물을 배출하시고 싶으시면 청수 펌프를 틀어 주셔야 됩니다. 외부 샤워기 쪽이나 싱크대 쪽에 있는 청수 펌프를 틀어 주셔야 돼요. 펌프가 가동되어야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틀다 보면 이게 굳이 싱크대가 계속 호스 잡고 있는 것보다 여기로 배출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시긴 하겠죠. 배출이 어느 정도 다 되고 나면 그 침 튀기듯이 팍팍팍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밸브를 잠갔다가 열었다가 잠갔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펌프를 가압을 시켰다가 뽑았다가 이 반복을 좀 해주시면은 물이 안 나올 때까지 해주시고 나서 청수 펌프 옆에 있는 여과기를 가지고 버려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만 좀 해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출고 교육은 마쳤고요. 이건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탐 하고 이제 손잡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떼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필요 없으시면 떼고 다니셔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넣으실 때 네. 저희가 굉장히 빡빡하게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움직이면 소음이 나니까. 그래서 이 넣으실 때 좀 빡빡하실 건데 여기 키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걸 체결하는 키 부분인데 그냥 팍 넣으시면 요 키 부분이 동그라미가 폭 빠져버려요. 그러면 문이 안 닫히니까 처음에 진입하실 때 살살 넣어주시고 이렇게 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위에도 이렇게 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 테이블은 제가 설치하는 거 안 보여드려도 되죠? 텐트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 컴팩스RV라고 메인 홈페이지 가시면 쇼핑몰 접근하는 그 경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하시면 여기하고 여기 창문 모기장에서 7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이제 작동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펙커 검색하시면 작동 설명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나오고 저희 카페에도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림체에 맞는 제품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잘 보셨나요? 허송세월의 스텔스 캠핑카의 구조는 이렇게 세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차박하며 만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영상들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